앞서 전해드린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건립 협약에 따라 오는 2023년이면 천안시 축구단은 그토록 바라던 프로축구 무대를 밟게 되는데요. 그에 앞서 마지막 K3 리그 시즌을 지난 5일부터 시작한 축구단은 프로화 준비를 위한 최종 모의고사를 위해 분주한 모습입니다. 지우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내년이면 프로무대에 진출해 천안의 이름을 전국에 알리게 될 천안시 축구단. 지난 2000년 옛 천안 일화가 지역을 떠난 이후 프로축구단을 갖지 못했던 천안은 이로써 20년 만에 그토록 바라던 프로축구팀을 보유하게 됐습니다. 이에 앞서 천안은 2022년 K3 리그에서 프로화 준비에 앞서 1년 동안 마지막 모의고사를 치르고 있습니다. 지난 5일 있었던 팀 역사상 마지막 K3 리그 개막전은 그래서 많은 주목을 끌었던 경기였습니다. 천안 종합운동장의 경기장 사정상 불가피하게 올 시즌을 천안 축구센터에서 보내게 될 축구단은 입장권 판매, 지청석 운영 같은 프로축구 경기에 필요한 많은 일들에 대한 모의 훈련을 함께함으로써 내년부터 진행될 프로팀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리고 안정된 운영을 바탕으로 내심 팀 성적까지도 높여본다는 보관입니다. 근데 이 2부와 3부가 알고 보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세미 프로와 프로의 차이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저희 팀의 생존을 위해서는 올해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내년에 시작부터 돌풍을 일으켜서 시즌 말미에는 플레이오프까지는 한번 가보는 게 저를 비롯한 저희 팀의 바람이기도 합니다. 저희 모두의 꿈은 이미 저기 1부까지 가 있습니다. 프로축구에 목말랐던 천안의 축구 팬들을 한껏 기대하게 하고 있는 천안시 축구단이 세미프로팀으로서 보내는 마지막 시즌을 얼마만큼 성공적으로 보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천안TV 지우석입니다.